사람은 고쳐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. 딱 승리한테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. 여러 사건들에 휘말리며 감옥을 갔다 온 승리가 또 좋지 않은 뉴스로 세상에 떠올랐는데요. 바로 두 여자와의 사랑이었습니다. 승리는 발리에서 환승 데이트를 꿈꿨지만 실패하면서 양다리가 들통나게 되었는데요. A씨가 발리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B씨가 발리에 들어오는 순으로 계획을 짰습니다. 나름 치밀한 듯 했지만 A씨와의 데이트 코스와 숙소를 그대로 B씨에게 적용시켰고 B씨는 A씨와 같은 곳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. 바로 A씨와 B씨가 서로 인스타그램 마팔 친구 사이였기 때문입니다. 승리는 A씨가 찍어준 사진을 B씨에게 보내면서 일하는 사람들과 찍은 척하고 A씨가 맛있다고 한 샌드위치를 B씨에게 추천했는데요.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. 이에 대해 사람들은 패키지 여행사 직원이냐, 승리 버닝썬 사건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끼리끼리 만난 거 아니냐 등등 다양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승리의 양다리 여행 사건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